지난 1일 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충북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첫째, 처음 학기로와 에듀파인에 참여한다. 둘째,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셋째, 충북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사실상 100기를 든 겁니다. 유치원들은 처음 학기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고 제재가 강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이틀 뒤 한 달을 한미다체로 바꾸고 글자 수도 늘려서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처음 학기로와 에듀파인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 유치원이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두 번 보낸 이유는 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더 길게 성의 있게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답변서 요구에 앞서 사립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답변서에 써보낼 세 가지 문구의 시안까지 써보냈습니다. 유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반성문을 요구한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5일 공문을 보내 당일 오후 3시까지 처음 학기로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사와 원장의 보조비를 깎겠다고 한 뒤 또 2시간 뒤인 오후 5시까지도 결정하지 않으면 학급 운영비도 삭감하겠다고 2차 경고했습니다. 사태와 무관하게 볼모로 잡힌 교사들은 교육감실로 몰려갔고 일부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참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기로 참여율은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강압적인 몰아붙이기식 대응이 사태를 더 꼬이고 장기화시켰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